미영아. 응. 김남아가 한 말. 사실이야. 장난치지 마. 장난 아니야. 나 지금까지 너 속이고 산 거야. 나 사기꾼 맞아. 미안해 미영아. 저 양정국은 지금까지 폰지 사기, 보이스피싱, 기획 부동산 사기를 비롯해서 안 해본 사기가 없는 놈이고 지금까지 저의 모든 범죄를 철저하게 숨기고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. 진짜 사기꾼이었어?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끝까지 끝까지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. 국민 여러분께 제 진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. 제 이익을 위해 국민을 속이는 사기꾼의 모습이 아닌 공익을 위해 국민을 지키는 국회의원의 모습으로 살고 싶었습니다. 하지만 그게 제 욕심인 걸 이제야 알았네요. 네가 사기꾼이라고? 응. 지금까지 나 속이고 산 거라고? 미안해. 지금 이런 말을 나한테 왜 하는 거야? 더 이상 너한테 거짓말하기 싫어서. 저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습니다. 제 이익을 위해 국민을 기만하지 않겠습니다. 지금까지 제가 지었던 모든 범죄 사실을 시인하겠습니다.